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은 뒤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귀환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골닷컴, 고럴드, 스카이 스포츠는 일제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트윗했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이번 골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자신감을 안겨줬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골을 넣었다. 득점 이전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득점 후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오늘 경기도 부진해서 실망스러운 저녁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엔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지만 이날 골 덕분에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퍼스 웹 역시 지금 그에게 마침 필요했던 것. 드디어 골을 넣은 후 그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 놀랍다. 이것은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득점력을 재발견한 경기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최근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을 하프타임에 교체하라고 요청했었다. 전반 67분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골을 못 넣은 것은 자신감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5분 후 골을 넣으며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토트넘의 4위 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팀에 정말 미안했다. 오늘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되찾아 계속 팀을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콘테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골을 넣어서 기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전하면서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밝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심은 제로라고 말했기에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은 매우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도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골은 리버풀의 마네와 살라 콤비가 가지고 있었던 골 기록을 넘어선 손흥민과 케인의 골 기록은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골인 34골을 합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예상치 못한 대승으로 영국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골을 포함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후반 시작 후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이후 손흥민의 공간이 넓어지며 더욱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경기 후 토트넘 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자신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머리가 아닌 본능으로 움직여. 손흥민은 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 골을 넣는 유일한 방법은 케인이 내려앉아 손흥민이 골 기회를 만드는 거야. 이번 골은 케인이 손흥민에게 좋은 공을 전달하기 위한 전형적인 손케 조합이었어. 손흥민에게 앞으로 많은 자신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손흥민이 오랜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콘테가 드디어 포지셔닝을 확정했기 때문이야. 이번에 그는 팀 내에서 훨씬 중심적이었어. 더 많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잘하는 모든 것에서 목표를 찾아야 돼. 페리시치와 함께 왼쪽에서 뛰는 것은 정말 게임을 망치는 짓이야.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많은 공간의 대부분을 페리시치가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손흥민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지 않고 빠른 패스를 찾았던 거야. 이제는 수비수를 잡고 달릴 때가 됐어. 손흥민이 지난 몇 년 동안 통계적으로 리그 최고의 피니셔였을 때 손흥민을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어. 콘테가 드디어 우리의 강점을 발휘한 것이 기쁘지만 왜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콘테가 드디어 커뮤니티 글을 읽었나 보다. 이제 해결책을 찾았으니 고맙다는 말은 됐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골을 이렇게 축하하기는 처음이야. 가장 좋은 선수인 손흥민을 위해 너무나 기뻤다. 손흥민이 득점하는 상황을 만들 때 우리는 그가 득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올해 두 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으니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